오늘 주인공은 팥입니다. 혹시 팥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습관적으로 마시는 이 커피를 대신해서 이 팥 끓인 물을 많이들 마시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티백으로도 나와 있어서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참 맛있던데 이 팥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유창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팥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팥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네. 일단 비타민 B1이 들어있다는 것. 네. 예, 비타민 B1은 각기병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각기병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에 나타나는 병인데, 네. 다리가 붓거나 다리를 못 쓰는 병인데, 이 각기병은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발생해요. 그렇군요. 근데 팥에 비타민 B1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B1이 들어있는 팥은 각기병에 효과가 있고, 또 부종을 빼줘요. 우리가 신장병이 발생하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붓습니다. 네.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단백뇨가 빠져나오다 보면은 우리 몸은 붓게 돼 있어요, 세포에서. 네. 이 부종을 팥이 빼주는데 소변을 통해서 빼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억할 부분은 이뇨작용입니다. 아, 팥은 이뇨작용? 이뇨작용. 아, 그렇군요. 붓기를 빼준다. 이뇨작용. 네. 붓기를 소변으로 빼주니까 다리가 땡땡 부었을 각기병도 팥을 먹었을 때 이뇨작용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네.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팥은 이뇨작용.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네. 좀 이따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이뇨작용 기억하시고. 센스가 있어요, 역시. 네. 칼륨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소변으로 나트륨 배출해서 이제 혈압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변으로 이뇨작용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대변도 잘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도 팥을 먹으면 이뇨작용이 좋으니까 소변이 잘 나가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되고요. 네. 팥 잎을 지디겨서 만든 그 즙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 팥이 색깔이 약간 갈색, 그렇죠. 진한 색이잖아요. 네. 이런 성분, 검은색 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안토시아닌 성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진 성분입니다. 맞아요. 예, 항노화 작용이 하고 몸에서 혈관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 안토시아닌이 들은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뭐 블루베리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검은 콩,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팥, 안토시아닌 성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시력이나 기억력, 노화가 진행되면서 시력,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력, 기억력 증강에도 도움이 있는 것이 안토시아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희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 효과가 있죠. 이뇨작용이 있고 붓기를 빼주니까요. 맞아요. 다만 녹말 함량이 높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팥 껍질을 터뜨리지 않고 물만, 팥 물만 드시면 이뇨작용이 되면서 붓기가 빠진 거고 예전부터 한의학 의사에 보면은 팥은 이 이뇨작용 그리고 열을 내려준다, 부종을 빼준다 이런 네. 것이 여러 군데 의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으로 식용으로 많이 썼던 거고요. 네. 그리고 과음했을 때도 술독을 풀어준 데도 구토할 때도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팥은 우리가 주식으로 또는 약재로 널리 사랑받은 이유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팥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